저 오늘부터 옆 동네 빌라에 가서 일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뭐야? 내가 경비직을 맡지 않을까봐 당신이 빌라 일을 맡은 거 아니야? 손자 새끼들과 떨어져 있으려니 섭섭하군. 손자들은 가끔씩 보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당신과 나는 밤낮을 바꿔 일하게 되었잖아. 우리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겠어. 우리도 가끔 보는 것이 좋아요. 황혼, 지연이, 홍상화. 성환씨는 러시아어로 복잡한 시내 한복판을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로 지나고 있었대. 오늘도 출근하는 며느리를 태우고 가는 중이었대. 애미야, 애비하고 내 직장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누었니? 그는 운전석 옆에 앉은 며느리에게 말했대. 성환 씨의 직장 문제란 어제 저녁에 아들이 제안한 건물 야간 경비직 자리였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힐끔 보고는 시선을 손에 들고 있던 수첩으로 다시 옮겼대. 자세한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며느리가 수첩에 시선을 둔 채 말했대. 그 문제에 대해 직장 출근길에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로 받아들였었대. 며느리의 직장 출근길이라고 했지만 뭐 직장이랄 것도 없었대. 30대 중반에 들어선 아들이 6개월 전 지난 5년간 운영하던 하청사업에 실패한 후 경제적으로 가족을 돕고자 보험회사 주부영업사원으로 나선 것이었대. 애비 회사 근처 빌딩에 야간 경비직 자리가 나왔다는구나. 월급도 괜찮고 근무 중 별로 간섭받을 일도 없고 치안도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밤잠 없는 노인에게는 건강하다면 안성맞춤인 직업이라고. 그리고 15평짜리 서민아파트지만 아파트도 무료로 빌려준다는구나. 성환 씨는 특히 아파트를 강조하며 며느리의 의사를 슬쩍 떠보았대. 소일하는 데는 좋으시겠지만 야간 경비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것만 괜찮으시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아버님 건강에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수첩에다 무엇인지 메모하면서 말했대. 성환 씨는 울컥 치미는 화를 참느라 숨이 가빴었대. 자신이 소유한 40평짜리 아파트에서 부모를 내쫓는 것이 아들 부부의 진정한 의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급정거를 했다. 며느리가 놀란 듯 그에게 힐끗 곱지 않은 시선을 주는 것 같았다. 성환 씨는 며느리의 그런 시선을 느꼈지만 앞만 보며 모른 채 했다. 애비 일은 요새 어떻다냐? 신호등이 바뀌어 엑셀러레이트를 밟으며 성환 씨가 물었다. 친구가 하는 자동차 부품 판매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신통찮은가 봐요. 그럼 애미가 하는 보험은 잘 되지? 별로예요. 반년 동안 했더니 도와줄 수 있는 주위 사람은 대개 다 도와준 것 같아요. 능바우 어르신네들은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며느리가 승환 씨의 고향 친구들을 들먹였대. 능바우는 경북 상주에서 20리쯤 떨어진 창녕성씨의 집성촌으로, 며느리가 말한 능바우 어르신네란 성환씨의 고향 친척들을 의미했대. 집성촌이다 보니 모두 한 다리 건너 다 친척이고 또 나의 또래가 비슷한 촌끼리는 친구로 지냈다. 지금은 나이 들고 보니 오히려 친구라는 쪽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송환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내가 얼마 전부터 고향 친구들에게 보험 부탁을 해 며느리를 도와주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재건하고 있던 터였고 능바우 친척들 건강을 묻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다들 다 건강하지. 오늘 먹골 때까지 막내딸 혼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다 만날 수 있을 거다. 한번 보험 얘기를 해보지 뭐. 성환 씨가 머뭇거리며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로부터 금방 반응이 왔다. 차에 올라타고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에게 시선을 보냈다. 나이 들면 보험처럼 안전한 것이 없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괜찮고 20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보험금에 이자도 붙고 돌아가시면 후손에게 막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지요. 시골에 있는 땅을 후손에게 남기면 뭐예요? 요새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나요? 다른 사람 시켜서 농사 지으면 다른 사람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빠르게 얘기하며 활기를 더해갔다. 성환 씨는 며느리의 말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면서도 그 호들갑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며느리가 혹시 고향 친척들 모임에서도 저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할까 하는 마음에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이 아버님께서 도만석 장관님을 오늘 오후에 만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장관직을 그만둔 지 벌써 4년이나 지났고 지금은 제3당 부총재직을 맡고 있긴 하지만 별로 힘이 없나 봐.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성환 씨는 도만석이 며느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영 자신이 없었대. 지난해 말 동기동창회 송년회에서 잠깐 얼굴을 대한 후 만난 적이 없으니 벌써 9개월째 못 본 셈이었대. 재무부 관료 출신인 도만석이 은행 상직과 재무부 장관직을 거치는 동안 성환 씨가 그에게 한 번도 청탁한 적이 없었고 도만석이 재무부 장관직을 끝으로 관료 생활을 끝낸 후 정계에 투신한 이후 서너 번 그의 부탁으로 돈 세탁을 해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소 위안이 되었다. 큰 액수의 수표를 여러 장으로 나누고 은행 고객의 이름을 빌려 현금으로 여러 차례 바꾸는 돈 세탁은 은행 지점장으로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대. 아버님, 먹골댁 아재 딸 혼사에 저희는 가지 않아도 돼요? 공휴일도 아니고 직장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가니까 너희들은 안 가도 돼. 내 시어머니도 시조모 상중이라 가지 않기로 했고. 그럼 축의금이라도 전해야지요. 너희들 이름으로 이미 준비했구나. 성환 씨가 축의금 봉투 두 개가 있는 위쪽 오리의 안주머니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며느리가 저기 안도하는 빛을 보였다. 평상시 자식 부부가 일가친척 혼사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불만스러웠는데 지금 보인 며느리의 관심은 정말 의외였다. 성환 씨의 가슴속은 서글픔으로 뭉클거렸다. 먹골댁 혼사에 시아버지가 가는 것을 마치 시아버지를 보험 영업하러 보내는 것으로 며느리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축의금만 해도 그랬다. 가까운 친척들의 혼사가 있을 때면 아내를 다그쳐 자식 부부에게 알려주도록 했으나 혼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자제하고라도 언제 한번 자기들이 축의금을 준비하여 전해준 적도 없었대. 그런데도 승환 씨는 아들 이름으로도 축의금을 내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대. 아들 체면을 지키려고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축의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게 했대. 그런데도 현재까지는 젊은 애들이니까 나이 들면 괜찮으려니 자위하며 아들 부부에게 큰 불만은 품지 않았다. 어젯밤 아들이 자기에게 야간 경비직을 맡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 시어머니 말이야. 며느리가 그에게 의아해하는 시선을 보냈다.
내 시어머니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무슨 얘기요? 내 직장에 관한 얘기 말이야.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내 시어머니는 쓸데없이 자존심이 아주 강한 여자야. 내가 은행 퇴직할 때 말이다. 은행에서는 검사역으로 1년 동안 일은 없어도 그냥 사무실에 나와 소일하라고 했는데 내 시어머니가 체면 없는 일이라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두었다. 저는 얘기 안 했지만 애비가 이틀 전인가 어머니에게 무슨 얘긴가는 하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성환 씨가 깜짝 놀라 다시 물었다. 근데 아버님 경비원 취직권인지 어떤 건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틀 전 저녁부터 아내가 별 이유 없이 말수가 줄어들고 왠지 모르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음이 상기되었다. 아내의 특징을 한 가지 들라면 그것은 아내의 밝은 표정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었다. 성환 씨는 아내가 그 사실을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그런 경솔한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성환 씨는 며느리가 일하는 보험회사 건물에 도착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곳에 도착하여 며느리가 차에서 막 내리기 전이었다. 아버님 너무 심려 마세요. 애비도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이 야간 경비직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아버지가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다정하게 말했다. 내 건강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애비가 걱정 안 해도 괜찮아. 송환 씨는 며느리의 시선을 외면한 채 퉁명스럽게 말했다. 며느리가 차문을 닫자 송환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송환 씨는 가슴이 답답해 왔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자식이 아버지는 모를 수 있으나 어머니 성격은 잘 알 터인데 자식이 어머니를 그렇게 모를 수 있나? 경비직? 그것도 야간 경비직? 아내가 알았으면 아무리 유순한 성미더라도 까무러질 일이었대. 수년 전 성환 씨가 은행 퇴직 전 지점장으로 있을 때 지점장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면 화술이나 어젯함에 있어 단연 다른 부인들을 압도했으며 주무부서의 장으로 있을 때도 행원들이 자기보다 아내를 존경하는 느낌을 받곤 했었대. 서울에 있는 네로라 하는 남녀공학대학 출신으로 조선시대의 알아주는 대가집 자손인 아내가 은행에 취직했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성환 씨와 중매로 만나 결혼했을 때 여자 쪽에서 크게 믿지는 혼사라고 떠들썩한 적이 있었대. 그런 배경의 아내는 은행원의 아내로서는 남편의 직장 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된 적도 있었대. 성환 씨가 해외 지점에 근무 시 해외 지점 담당 중역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였대. 어떤 직원의 부인들은 그 중역에게 현지에서만 구입 가능한 귀한 선물을 사가지고 가거나 중역의 부인용으로 인류 브랜드 백이나 옷을 사서 선물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의 부인은 매일 아침 일찍 꿀과 인삼을 타가지고 보온병에 넣어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들라고 호텔방을 찾기까지 했었대. 성환 씨의 아내는 그런 일을 할 의향이 없었고 성환 씨도 아내에게 남들처럼 그렇게 하자고 강요할 의사가 없었대. 성환 씨는 그때 일을 회상하자 입안이 씁쓸해졌대. 그 당시 매일 새벽 호텔 방으로 꿀물을 가져다 준 그 여자의 남편은 현재 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자기는 지점장을 끝으로 정년 퇴직하여 아침마다 보험회사 주부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며느리를
차로 출근시켜주는 처지가 되었고, 하물며 자식으로부터 야간 경비직을 맡으라고 은근히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승환 씨는 아내를 탓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 그 순간 차창을 통해 한 건물이 승환 씨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 건물 안에 서울에서 제일 큰 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건물 주차장 쪽으로 차를 돌렸다. 어떤 책의 한 구절이 그의 머릿속에 뚜렷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책의 내용이 현재 그를 괴롭히는 어떤 분노에서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다. 마치 고질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명약을 발견한 듯한 희망이었다. 잠시 후 성환 씨는 외국 문학 코너의 책장에 꽂힌 셰익스피어 전집을 뽑아들었다. 무엇에 쫓기는 듯 전집을 뒤져 리어왕 부분을 찾았고, 그것의 뒷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찾느라 페이지를 훑어보며 넘기기 시작했다. 순간 그는 어떤 한 곳에 마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발견이라도 한듯 시선을 집중했다. 젊은 시절 그 부분을 읽으며 밑줄 친 기억이 되살아났다. 리어왕이 왕국을 물려준 딸에게 구박을 받은 후 비바람 휘몰아치는 황야에서 울부짖는 독백이었다.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입이 음식을 먹여준다고 내 손을 물어뜯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역시 셰익스피어다운 표현이었다. 밥을 넣어주는 손을 물어뜯는 어리석은 입, 바로 그것이 불효가 아닐까. 성환 씨는 수첩과 돋보기 안경과 펜을 꺼내 Filial Ingratitude로 시작하는 한자 한자를 수첩에 옮겨 적었다. 셰익스피어는 미래에도 셀수 없을 만큼 수많은 리어가 태어나리라는 사실을 예측했고, 성환 씨는 자신이 그 많은 리어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성환 씨는 갑자기 리어 왕이 부러워졌다. 리어 왕은 아들이 아니라 딸에게서 구박받았기 때문이었다. 딸에게서 구박받은 아버지는 문학적이라 할수 있으나 아들에게서 구박받은 아버지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 성환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혹시 문학적이라는 말 대신에 노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면 어떨까? 다음 순간 그는 생각을 바꾸었다. 리어 왕의 딸들은 왕국을 요구했지만 내 아들은 기껏 방 3개 딸린 40평짜리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가? 리어 왕의 딸들은 아버지를 폭풍우 치는 들판으로 몰아냈지만 내 아들은 경비회사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15평짜리 서민 아파트로 가라는 것이 아닌가. 승환 씨는 좀 서글퍼졌으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대. 그런 다음 그는 전집을 덮은 후 두꺼운 책 표지를 귀중한 물건 다루듯 조심스럽게 손으로 쓸어내렸대.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대. 쓰디쓴 미소라기보다 안도하는 미소에 더 가까웠대. 셰익스피어가 리어 왕을 창조했다면 얼마나 많은 리어 왕이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기 전의 세상에도 존재했었는지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점에서 나온 성환 씨는 고향 친구이면서 일가인 성백훈 씨의 막내딸 결혼식장이 가까워오자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다. 자신이 인생 말년에 건물 경비원이 된다면, 그것도 야간 경비원이 된다면 고향 친구들을 만날 면목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자신은 그 나이 또래 능바우 출신으로 서울의 인류대학에 들어간 서너 명중한 사람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한때 능바우 어른들의 자랑거리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대. 무엇보다 일생 동안 저축했던 재물을
조조함 없이 아들을 사업 밑천으로 대준 자기에게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아들에게 통사승을 하다시피 하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게 한 자기에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애비를 오히려 내쫓는다고 하다니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고향 친구들은 자기를 만나지도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대. 암,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라고 승환 씨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다짐을 거듭하며 예식장으로 향하는 차를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듯 무섭게 몰고 있었대. 반 시간쯤 후 승환 씨는 예식장 건물에 들어섰대. 결혼 예식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처럼 매 시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몇 상의 신혼부부를 배출하는 서민 예식장이었지만 그곳에 축하객으로 모인 능바우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흥에 들떠 있는 듯이 보였대. 혼주인 성백훈에게 축하 인사를 한 후 축의금 봉투 두 개를 접수대에 내었대.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대.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바우의 절로에서부터 비극의 중심이나 그 옆자리에 항상 존재했던 이미 노년에 접어든 능바우 여인들까지 친척의 혼사가 갑자기 그들 모두에게 험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웃음을 되찾아 준 듯 했다. 그것이 능바우 여인들의 참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환 씨도 예식장에 오기 전까지의 우울함에서 성큼 빠져나와 흐뭇함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대부 지금 오셨습니까? 승환 씨는 소리나는 곳에 시선을 보냈다. 나이는 한 살 아래지만 자신보다 두 학년 낮은 종손인 성시진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해왔다. 시진아, 요새 사업 잘 되지?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구멍 가게를. 자영업이 얼마나 좋냐? 정년 퇴직도 없고. 그렇게 말하며 승환 씨는 손아래 종손의 등을 두드려 주었대. 승환 씨는 그를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대. 영남 지방에서는 종손 벼슬보다 더 높은 벼슬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성시진의 경우는 달랐다. 말이 종손이지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처지에 있었대. 능바우 사람의 인심이 각박하거나 종손을 도와줄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능바우 출신으로 종손을 도와줄 경제적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승환 씨 정도가 사회인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인류대학과 은행직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능력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만큼 능바우 출신으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없었대. 그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대. 성산문과 같은 고매한 인격으로 역사에 기록된 선비를 선현으로 모시는 능바우 남자들은 출세한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대. 그들처럼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는데 탁월하지 못했대. 어느 정도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고 난 후면 그들은 풍류를 즐겨 읊었던 선현들을 모범삼아 특히 술을 좋아했고 여자를 좋아했고 고개 숙이기를 싫어했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기를 싫어했고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기 싫어했다. 결국 그들은 사회적 출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었다. 예식 시간이 되어 성환 씨는 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앞쪽 가운데 통로 쪽 예식단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오랜 고향 친구이자 친척인 성백훈의 막내딸이 사랑하는 짝을 찾아 부부로 맺어지는 순간을 보는 귀중한 즐거움을 성환 씨는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사실 그와 성백훈의 관계는 특별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전쟁이라는 황폐함 속에서 그들만이 공유한 추억이었다. 성환 씨는 무의식 중에 그때를 회상하였다.
그 추억은 주로 고생만 하던 능바우 여인들을 기쁘게 한 아주 드문 추억이었다. 6.25 전쟁 당시 마을에서 20리 떨어진 상주읍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승환 씨와 승백군은 마을의 초등학교에 주둔한 미군 부대의 일을 거들어 주었다. 탱크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를 놓으려고 콘크리트에 기계로 구멍을 뚫어 놓으면 구멍 속에 남은 콘크리트 가루를 입으로 불어 가루를 없애는 일을 했다. 그때 승환 씨는 일이 끝난 후 미군이 던져주는 레이션을 집에 들고 갔을 때 그 레이션이 몽땅 남자들 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던 어머니를 보며 흐뭇해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미군들의 양담배 꽁초들을 주워다가 할머니 담배통에다 까놓았으며 장죽 담배띠에 담배 가루를 담고 불을 붙인 다음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엄지로 꼭꼭 누지르시는 할머니를 바라보곤 했다. 할머니의 투박하게 갈라터진 엄지, 자신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던 할머니의 그 엄지는 지금 생각해보니 불붙은 담배를 누르느라 터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훨씬 이전에 아마도 시집온 후부터 험악한 들일이나 집안일을 거두시느라 터졌을 것이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노년을 맞이해 그러한 고육이 또 다른 여자인 어머니에게 넘어가면서부터 젊은 시절의 고생한 기억을 담뱃불로 불사르셨을 것이다. 그래서 노년이 능바우 여인들에게 찾아올 때쯤이면 나쁜 기억은 다 불살라 버려지고 젊은 시절의 웃음만 남아있게 되었던 것 같았다. 능바우에 연관된 또 다른 기억이 그의 뇌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것은 능바우의 겨울이 소년에게 남긴 기억이었다. 벌거벗은 감나무 사이로 노란 풀로 뒤덮인 들판 위로 그리고 얼음 위로 듬성듬성 보이는 벼폭이 사이로 아침나절의 매서운 한겨울 바람이 스쳐갈 때면 성환 씨 나이 또래의 마을 소년들은 따끈한 온돌방을 찾아 나섰다. 주로 머슴들이 쓰던 흙 위에 돗자리만 깔린 쌀이문 바로 안쪽에 있는 도방에서 그들 소년들은 화투를 쳐 성냥 따먹기를 하거나 저녁 때 마을 외곽에 있는 타성이 사는 묵집에서 묵내기를 하곤 했다. 묵을 살 용돈이 그들에게 있을 리 없었지만 내기에 진 소년이 묵값을 장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밤중 소년의 집 광 한쪽 벽에 뚫린 통풍용 쪽문으로 기어들어가 콩이든 파치든 꽃감이든 보리든 쌀이든 한 바가지만 퍼가지고 나와 묵집에 가져다 주면 되었다. 자식들이 하는 짓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가난 속에서 습득한 능바우 여인들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소년들이 이심전심으로 내린 결정이 있었다. 그것은 환갑 노인이 쓰는 방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환갑이 지난 노인 특유의 악취 때문이었다. 순간 승환 씨는 몸을 움츠려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환갑이 훨씬 지난 65인 자기에게도 악취가 나지 않는지 불안했었다. 왼쪽에는 70대 초반의 노인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성환 씨는 노인 쪽으로 조금 몸을 옮겼다. 그러고 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몸에서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 조금 머리를 쓰면 심한 두통으로 관자놀이를 가끔 눌러야 했고 눈은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신문 읽을 엄두도 내지 말아야 했으며 귀는 언제부터인가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고 환갑이 지난 후부터 코를 풀 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이는 이제 얼마 안 있어 몽땅 틀니로 갈아야 할 판이었다. 그리고 과도한 오랜 흡연으로
늘 가래가 끓어오르는 기관지, 찬 음식이 설사로 이어지는 내장, 시원한 소변을 잃어버린 전립선, 오래전 힘을 잃은 남근, 갑작스런 움직임에 저항하는 허리와 평형을 잃어버리곤 하는 무릎, 하물며 색깔이 변해버린 발톱까지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성환 씨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대. 그렇게 사랑스런 손자 손녀가 근래에 할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끓인다는 사실이 주례가 사회자에 의해 소개되었대. 성환 씨는 상념에서 깨어났대. 주례는 신부가 재직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대. 사회자는 교장 선생님이 오늘 마침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휴일인데도 기꺼이 주례를 맡아주셨다는 말을 덧붙였대. 그때 손을 잡고 융단 위로 나란히 걸어오는 두 여인이 시야에 들어왔대. 성백훈의 아내와 신랑 어머니가 식단으로 올라가 식단 양쪽에 있는 촛불에 불을 댕기기 시작했대. 그 다음 신랑이 입장했대. 곧이어 성백훈과 함께 신부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대. 신랑이 몇 발짝 걸어나와 신부를 맞이했고 성백훈은 혼주 자리에 앉았대. 주례의 지시에 따라 신랑 신부의 맞절이 있었고 혼인 서약이 끝나자 주례사가 시작되었대. 성환 씨는 주례사 내용이 마음에 들었대. 근래 몇 년 동안 들어본 주례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었대.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음식 투정을 하지 말고 아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불평하지 않아야 하고 항상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부분은 성환 씨의 마음에 쏙 들었다. 공허한 미사역으로 가득한 그 흔해 빠진 주례사와는 다른 단순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러한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를 잘 받아들일까 성환 씨는 의구심이 들었대. 다음으로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 순서였대. 초등학생 남녀 16명이 하객을 향해 두 줄로 섰대. 사회자가 신부 담임반 학생들이라며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대. 학생들의 축가가 시작되었대. 존경하는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 어려운 교장 선생님의 시선을 받으며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학생들의 노래는 금방 멎어버릴 것처럼 위태로웠대. 성환 씨는 아슬아슬한 마음에 시선을 신부에게로 보냈대. 고개를 숙인 채 짓고 있는 신부의 미소 속에는 가까운 사람 모두에게 느끼는 애정과 고마움과 어떤 역경이라도 고선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 배어 있었대. 신부의 그런 표정이 너무나 눈에 익었대. 그것은 바로 능바오 여인들의 모습이었대.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아마도 능바오의 모든 여자들은 그런 미소 속에 다가온 역경,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경과 동족이 아닌 외국인들에 의해 벌어진 역경을 헤쳐나가려고 발부둥치며 깊은 상처를 남기기보다 세월의 흐름의 도움을 받아 그런 역경이 그냥 흘러가도록 했으리라.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 세월이 능바오 여인들에게 심술을 부려 노년의 병마를 가져오기 전 그들은 인생의 무대로부터 우아한 퇴장을 택했다. 마치 생의 종말을 감지한 충실한 늙은 개가 주인에게 노구의 추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마루장 밑에 몸을 숨기고 먹는 음식량을 줄이다가 고요히 고통 없는 죽음을 택하듯이 그랬다. 충실한 늙은 개가 그랬듯이 능바오 여인도 분명히 그랬다. 라고 성환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말년에 음식을 줄였고 어머니는 의사가 말년 병 속에서
산소호흡기의 부착을 권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들에게 눈빛으로 애원했었다. 그래서 능바오 여인들은, 아니 한반도의 많은 여인들은 여인으로서 가장 우아한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없는 기아사를 택했다. 그런 기아사를 택할 수 있는 여인들은 도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일 것이고, 그런 입신의 경지가 이어서 내려와 강인하고 슬기로운 한국 여인의 전통이 이어졌으리라고 성환 씨는 마음속으로 결론지었다.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성환 씨는 사념에서 벗어나 식단의 시순을 보내며 흐뭇한 기분이었다. 그는 가장 수준 높은 결혼식을 보았다고 자신했다. 역시 삶의 질은 돈과는 관계없음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 그런데 다음 순간 사회자의 말이 들려왔다. 신랑이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신랑을 향해 사회자가 다시 말했다. 만세의 삼창을 안 하면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 순간 신랑이 느꼈을 난감함은 성환 씨보다 수십 배 더했을 것이다. 신랑이 마지못해 만세 삼창을 했다. 평범함이 모든 고귀함, 초등학생들의 순진함과 신부의 순수한 단순함이 이루어낸 고귀함을 산산조각내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평범함의 공포였다. 성환 씨는 당장 쫓아나가 성공을 만끽하는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젊은 사회자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다. 그런 젊은이들이 살벌한 인생살이 속에 그나마 남아있는 귀중한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있었다. 그것도 잘난 체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요즘 젊은이들만이 지을 수 있는 무관심한 듯한 미소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손윗 사람에 대한 무관심, 예의에 대한 무관심, 사회 규범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또한 그것은 능바오 여인들을 떠올리며 오래간만에 흐뭇한 향수에 젖었던 성환 씨를 잔인한 현실로 되돌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가 돌아온 현실은 혐오스러웠다. 성환 씨의 마음속에 지난밤 야간 경비직을 제안한 아들을 또다시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분 이상해 예식장 밖으로 나왔다. 성환 씨는 예식장 밖에서 고향 친구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종손 성시진을 비롯해 고향 친구며 친척들이 차례로 예식장 밖으로 나와 성환 씨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참말로 훌륭한 혼인식이네요. 신랑도 잘 생겼고에. 종손이 말했다. 나는 마 초등학교 애들이 노래할 때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혼났다. 친척 중 한 사람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 사회 보는 놈은 누구고? 성환 씨가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고향 친척들을 만나니까 성환 씨 자신도 모르게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신랑 친구라 카대요? 종손이 말했다. 그놈아 그 못쓰겠더라. 신랑한테 그런 놈 가까이 하지 말라 캐라. 와요? 성환 씨의 말에 종손이 물었다. 그거 뭐 만세 삼창이 뭐고 좋은 혼인식을 그놈아가 다 망쳐버렸잖아. 요새 아들은 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채 해야지요. 우짜미껴? 6시까지 오산 혼주집으로 오락합디더. 대부 올 수 있지에? 종손이 성환 씨에게 말했다. 물론 가야지. 그런데 내가 어디 들렀다가 가야 한데이? 좀 늦을지도 모르겠다. 술 한잔 하셔야 하니까 버스 타고 와야 합니다. 그래, 좀 늦을지도 모르겠다. 오산에는 우에 가는 게 제일 빠르나? 남부터미널에서 오산 가는 버스가 있다 갑디다. 알겠다. 다들 점심을 들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이동했지만
송환 씨는 그들과 헤어졌다. 아직 점심 생각이 없을 뿐더러 오후에 도만석을 만나러 가기 전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송환 씨는 3,000원짜리 대중사우나에 들러 목욕을 하고 휴면실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현직에 있을 때에는 휴식이 필요한 육체에 휴식 줄 시간이 없더니 정년퇴직 후에는 오히려 휴식으로 시간 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육체가 휴식을 요구할 정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승환 씨는 사우나실에서 땀을 흘려 몸을 강제로라도 피로하게 했으나 얼마 전부터는 그것조차 할 수 없었다. 이른바 노인성 가려움증 때문이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난 다음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가려웠다. 송환 씨는 대중사우나를 나와 그 근처 설렁탕 집으로 갔다.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설렁탕 한 그릇의 반점을 비웠다. 혼자서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은 것이 미안해 될 수 있는 대로 손님이 붐비는 점심시간을 피했다. 그런데 오늘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이 많아 주인의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 설렁탕 한 그릇을 다 비우지도 않고 그냥 나왔다. 하기야 입맛이 당긴다고 설렁탕 뚝배기 한 그릇을 다 비워보았자 영락없이 소화제 신세를 써야 할 판이었다. 반쯤 비운 것이 오히려 잘한 일인지도 몰랐다. 송환 씨는 현재 제3당의 부총재직을 맡고 있는 도만석과의 약속 시간 30분 전에 약속 장소인 당사 근처에 도착했다. 시간을 때우느라 20여 분 동안 당사 근처를 맴돌다가 약속 시간 10분 전쯤 당사 안으로 들어갔다.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비서는 그를 도만석 사무실 옆 부속실 격인 대기실로 안내하였다. 대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성환 씨는 벽 쪽 선반 위에 놓인 사진들의 시선이 갔다. 재무부 관료 시절 당시 권력자에게 브리핑하는 사진, 은행장 시절 은행 신축 건물의 준공식에서 테이퍼 커팅하는 사진, 재무부 장관 시절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는 사진, 사진들, 그리고 엉터리 삼류대학에서 명예학사 학위를 받는 사진. 성환 씨는 그러한 사진 속에 꼭 있어야 할 사진들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었다. 재무부 관료 시절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은 대가로 무자비하게 우려먹은 거액의 뇌물과 황금알을 낳는 그의 도장 찍는 모습, 은행장 시절 대출 대가로 대출 금액의 1%에서 5%까지 커미션조로 착실하게 야금야금 받아 챙기는 모습, 재무부 장관 시절 걸핏하면 밤낮으로 금융기관장을 소집하여 헤어질 때면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챙겨놓은 돈봉투 때문에 뒤뚱거리며 차에 올라타는 모습, 그리고 현 정권 초기에 뇌물수수죄로 걸렸을 때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때가 되어 귀국하기 바로 전날까지 일본의 최고급 골프장에서 유유자적 놀다가 공항에 귀국할 때는 들것에 실려 중환자로 둔갑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승환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승환 씨는 생각을 계속했다. 그가 하는 일은 공적일이든 사적일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어야 했으며 그가 받아들이는 대가는 일정했다. 현금이나 수표 뭉치,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간단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첫째, 계량화에 있어 특히 그는 백분율의 부호를 좋아했다. 여신 대출금의 몇 퍼센트, 구입 가격의 몇 퍼센트, 수익 예상금의 몇 퍼센트 등. 두 번째는 11조가 아니고 17조의 원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억지를 써 우려낸 돈의 지랄은 다른 사람에게 뿌리고 나머지 3알만 자신이 챙긴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가들, 검찰을 포함한 사정기관들, 그리고 언론인을 포함한 여론조성 계층이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는 걸어다니는 다이너마이트 행세를 하는 입신의 경지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가 폭발하면 17조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모조리 다치게 되므로 그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도만석의 출신 배경은 어떠했는가? 청년 시절 무슨 책을 읽었으며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는가? 최소한의 정의감과 윤리감각마저도 어떻게 버리게 되었는가? 그를 출세시킨 인생 철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돈의 위력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강요로 입각하기까지의 출세 과정은 어떠했는가? 정치계에 입문하여 또다시 어떤 변신을 시도할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20세기 말을 전후한 한국 사회상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었다. 한마디로 도만석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전설적 인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끝없는 연구 대상이 될 것이고 이 시대가 배출한 성공적인 인물의 최적 표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환 씨는 씁쓸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려 성환 씨는 문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여비서가 문을 잡고 있고 뒤이어 도만석의 모습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언제나 젊은이의 팔팔한 걸음걸이를 보이던 도만석이 지팡이를 짚고 어렵사리 왼발을 옮겨놓고 있었대. 성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의 얼굴에 시선을 옮겼대. 얼굴 왼쪽이 찌그러져 있었대. 성환 씨는 그가 소파에 앉기를 한참 동안 기다렸대. 그가 소파에 앉자 성환 씨도 따라 앉았대. 마땅히 시선 둘 곳이 없어 벽 쪽 선반 위에 놓인 사진들에 시선을 보냈대. 그거 다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야. 도만석이 턱으로 선반 쪽을 가리키며 말했대. 성환 씨는 무슨 죄나 지은 듯 얼른 시선을 거두었대.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저 따위 사진 찍느라고 허풍을 떨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도만석이 쭉 뻗은 자신의 왼쪽 다리를 주무르며 여느 때와는 달리 어눌하게 말했대. 도공, 어떻게 된 거야? 장관을 지낸 사람이라 동기 동창생들 간에도 공이라는 명칭을 붙여왔으므로 성환 씨도 그렇게 불렸대. 소식 못 들었구먼. 석 달 전에 새벽 골프 치다 쓰러졌어. 그놈의 새벽 골프가 문제였지. 총재가 새벽 잠이 없어 새벽 골프를 좋아하니 안 나갈 수도 없고. 성환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만석을 바라보았다. 경미한 뇌졸중이라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듯 했고 또 도만석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아 성환 씨는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다. 뇌졸중이었나? 그래도 경미한 뇌졸중이길 다행이지. 원래 고혈압이었나? 혈압은 높았어. 혈압약을 상복하고 있어서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그 전날 밤 젊은 기자들 기분 맞추느라 폭탄주를 6잔이나 하고 잠도 못 자고 나갔으니 그때 여비서가 차를 가지고 와 그들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대. 그래, 지금은 어때? 여비서가 나간 후 성환 씨가 물었다.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 빨리 손 쓰지 않았으면 죽었거나 완전히 반신불수가 될 뻔했지. 그래도 다행이군. 워낙 의술이 좋으니까 곧 완쾌될 거야. 완쾌된다 해도 이젠 반쪽 인간이라고 봐야지. 두 번째 터지면 치명적이래. 그래, 자네는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도 반쪽 인간이야. 정년 퇴직을 하고서부터는 할 일 없이 소일하고 있지. 왜 자네가 반쪽 인간이야? 겉보기엔 환갑지난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정년 퇴직하면 제일 먼저 자식들이 반쪽 인간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 도만석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최남수 만나보았어? 도만석이 동기동창생인 최남수에 관해 물어봤다. 동기동창생 중 유일한 소설가로서 언론계에 종사하며 창작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 신문사에서 정년 퇴직 후 소설을 쓰고 있다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근황은 들었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최남수를 어제 만났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반수 몇 잔씩 했는데 거참 그 친구 아직도 술 실력이 젊은이들 못지않더라고. 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지? 나도 바로 그 비결을 알려고 만나자고 했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말이야. 그래, 최남수가 뭐라고 그랬어? 남자의 가장 훌륭한 인생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야. 남자가 정년 퇴직하고부터는 바로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년 퇴직하고부터만이 남자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돈이 되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나? 그 질문을 나도 했지. 그런데 최남수 말이 그 문제는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거야. 연금도 나오고 전철도 공짜로 타고 그리고 말이야 세상에는 늙어서야 비로소 향유할 수 있는 것도 많대. 어떤 것이 있는데? 성환 씨가 호기심에 사로잡혀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가 현재까지 경험한 늙음은 젊음의 무시와 시간의 조롱과 신체의 비웃음의 혼합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의 추억과 손자의 사랑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추억은 항상 서글픔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었고 손자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인 듯 했다. 최남수가 뭐라고 했더라? 도만석이 어제 저녁 최남수가 한 말을 상기하느라 머리에 손을 대었다. 그래, 최남수가 이렇게 말했어. 늙어야만 내리는 비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고 후회함을 엔조이 할 수 있댔어.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딘가로 움직이는 것. 반드시 여행이 아니고 그냥 어딘가로 몸을 움직이는 것. 혼자 술 마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되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랑. 되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뭐야? 최남수 말에 의하면 젊을 때의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데 반해 늙어서의 사랑은 사랑하는 것 자체만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야. 성환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대. 자신의 손자에 대한 사랑은 일방적이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였대. 그래, 무슨 일로 나를 만나자고 했어? 도만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뭐, 별일 아니고 내 며느리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혹시 도공 주위 사람 중에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해서 찾아와 봤어. 며느리가 보험을 한 지 얼마나 되었어? 한 반년 되어가. 괜히 부담 갖지 마. 애비 된 도리로 도와주려는 표시라도 하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야. 며느리가 그냥 소일 겸. 반년밖에 되지 않았으면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야. 보험회사에 실력을 보여야 대접받을 수 있어. 며느리를 나한테 보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줄게. 내가 비록 이렇게 반쪽 인간이 되었지만 아직 괄시받을 처지는 아니야. 내일이라도 나한테 전화 먼저 하고 찾아오라고 해. 하찮은 일에 도만석이 보인 적극성이 너무나 놀라웠다. 도만석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이 어떠한 것이었든 간에 성환 씨는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리 어수선한 세상일지라도 엉터리 장관직이라도 거쳤으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대. 고마워. 바쁜 시간 내주어서. 내일 며느리가 도공에게 연락하도록 조처할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이런 일일수록 생각날 때 해치워버려야 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지. 성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대. 도공은 많이 변했어? 소파에 앉은 도만석을 부축해 힘들게 일으켜 세우며 성환 씨가 말했대. 반쪽 인간이 된 내 외모가? 아니, 뭐라고 할까? 인생관이라고 할까? 인생관? 도만석이 선체 그를 부축하고 있는 성환 씨를 쳐다보았대. 발병하기 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아?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면서도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장관 자리 차지하는 거였어. 결국 목적을 달성했지. 성환 씨가 그를 부축해 문 쪽으로 한 발 한 발 옮겼다. 도공은 이젠 뭘 할 거야? 일단 회복해야지. 시간이 문제지. 완전히 회복할 자신이 있어. 그 다음엔 뭐 할 거야? 성환 씨는 소설가 동기동창인 최남수가 한 말을 떠올리며 물었대. 도만석이 구상하는 노년의 인생이 최남수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기대했다. 그때 여비서가 문을 열고 문 옆에 섰다. 도만석의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졌다. 장관을 해보았으니 이제는 총리 자리를 한번 차지해야지. 문 앞에 서서 마치 여비서가 들으라는 듯 송환 씨를 보며 말했다. 농조로 한 말인가 싶어 송환 씨는 그의 눈을 보았다. 전혀 농조의 기미가 없었다. 다음 순간 도만석이 호탕하게 웃어서 쳤다. 도만석은 갑자기 다시 전형적인 정치인이 되어 있었다. 도만석이 전형적인 정치인에서 벗어나려면 뇌졸중을 세 번쯤은 당해야 할 거라고 성환 씨는 생각했다. 하지만 도만석은 두 번째 뇌졸중이 치명적일 거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결국 도만석은 최남수가 말한 삶의 질의 매력을 느끼겠지만 결코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남수가 실제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도만석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성환 씨는 깨달았다. 그들은 대기실 문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헤어졌다. 도만석과 헤어져 집으로 간 성환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만 세워놓고 남부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오전에 예식장에 갈 때나 또 오후에 도만석을 만나러 갈 때와는 사뭇 다른 기분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성환 씨는 저녁 7시경 오산 시내에 있는 혼주 성백훈의 허름한 단독주택에 도착했다. 사랑방에서는 혼주를 비롯해 남자들만 모인 주석의 분위기가 한창 물어익어가고 있었다. 그곳에 모인 열대 명의 친척들 사이에 앉았다. 그리고 상위에 차려진 음식을 눈여겨보았다. 능바우 특유의 배추전과 묵무침이 특히 입맛을 끌었다. 배추전을 양념장에 찍어 먹은 다음 육수와 배추김치와 김을 섞어 양념장에 묻힌 묵을 먹어보았다. 성환 씨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여 늘 배를 골았기 때문에 파전과 배추전이 맛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다. 지금도 역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 콩가루를 묻힌 국수에 다진 쇠고기와 잘게 썬 오이로 조미를 한 칼국수가 그의 앞에 놓였다. 그는 맛을 보았다. 능바우 여인네들만이 낼 수 있는 바로 그 맛이었다. 그는 먹는데 정신이 없어 주위에서 마치 싸우듯 왁자지껄 떠드는 능바우 남성네 특유의 소리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상화는 예식장에 안 보이네. 누군가 어린 시절 한때 능바우에서 같이 보냈고 그 후 방학 되면 능바우가 그리워 내려오곤 했던 외손에 관해 말했다.
신문 연재 소설 자료 취재차 미국에 갔다 카더라. 그래? 혹시 지난번 상화가 쓴 우리 능바오 나오는 소설 읽어보았나? 능바오 친구들은 능바오가 배경으로 나오는 소설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시작된 능바오 이야기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마무리될 무렵이었다. 내가 요새 서민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인 공공사업장에 나가는데 수입도 괜찮더라. 공원 안에서 쓰레기 줍는 일인데 별로 힘도 들지 않고 옆에 앉은 성백훈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떠들썩 가던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성환 씨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다. 백훈 아재, 그만둬요. 에이씨, 제발 그만두란 말이요. 종손이 비운 술잔을 상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와, 내가 뭐라 했는데. 와, 공공사업 나가는 게 나쁘나. 성백훈이 머쓱게 하며 말했다. 백훈 아재,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나 말이여. 그만두라면 그만둬요. 에이씨. 종손이 다시 소리쳤다. 자아가 왜 나한테 저리 소리치고 야단이고. 그 얘긴 하지 말란 말이여. 종손이 다시 소리쳤다. 그는 연거푸 소주를 따라 마셨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시선을 그에게 보냈다. 그 순간 승환 씨는 그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알아챘다. 옛날 같으면 머슴이나 할 일을 능바우 양반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늙어 빠진 노인이라 하더라도 레미콘 한 대를 운영하는 종손도 아마 사업하면서 하찮은 놈들한테 몹시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은 또한 구전일은 몽땅 여인에게 떠맡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빈둥빈둥 먹고 노는 전형적인 능바우 남성녀의 심리 상태였음을 성환 씨는 깨달았다. 바로 자기 자신의 심리 상태였다. 방 안의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성환 씨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상위에 내려놓았다. 내 며느라이가 생활비에 보태려고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말이다. 여기 누구 보험 들 사람 없나? 그렇게 말하며 성환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어외라는 표정으로 채워졌다. 그의 시선이 친척들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 모두가 성환 씨의 시선을 피했다. 보험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며느라이가 안쓰러워서 부탁하는 거다. 조금 전 썰렁했던 방안 분위기가 무거운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내주부터 야간 경비직을 맡기로 했다. 집에서 놀면 뭐할 끼고 노인네가 그런 일이라도 해야지. 승환 씨가 별것 아니라는 투로 말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우째 일하려고 감미껴. 종손이 말했다. 밤잠도 없는 노인네한테 안승맞춤인 직업 아이가 낮에도 별 할 일이 없고 손자들하고 놀면 안 됩니까? 손자들이 노인네하고 놀락하나? 니도 기억하제? 우리들도 능바오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환갑 지난 노인이 거처하는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잖나. 냄새 난다고. 그때는 목욕도 못했지만 이제는 자주해서 냄새가 안 납니다. 대신 요새 애들은 우리 어릴 때보다 후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나? 우리처럼 밭에서 똥냄새 맡고 자라지 않아서 더 예민한기라. 성환 씨의 말에 공공사업 근로장에 나간다고 나의 어린 종손으로부터 퉁을 맞은 성백훈이 웃었다. 뒤이어 모든 사람이 따라 웃었다. 무겁던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어릴 때 고향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안주삼아 술잔을 기울였다. 그들은 느지막하게 혼주집에서 나왔다. 택시가 잡히지 않자 누군가 버스터미널까지의 거리를 물었다. 6km 정도라고 했다.
종손이 다른 사람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6.25 전쟁 당시 그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상기되었다. 멀건 나물죽 한 사발만 훌훌 먹고 능바위에서 상주업까지 매일 20리 길을 뛰었던 때가 있었다. 성황시는 뛰기 시작했다. 앞서가던 종손을 지나치자 종손도 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뒤따랐다. 나물죽을 먹어야 잘 뛰는데 너무 많이 먹었다. 성환씨가 옆에서 뛰는 종손에게 말했다. 그때 지는 금세 배가 꺼질까봐 책보자기 끈으로 허리를 힘껏 졸라매고 뛰었지에. 종손이 말했다.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무슨 일이든 못하겠나. 그들은 행인들의 의아해하는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뛰었다. 대모가 대부 야간 경비직 한다는 거 압니까? 종손이 뛰면서 가쁜 숨소리 속에 승환 씨에게 물었다. 종손이 말한 대모는 아내를 의미했다. 아직 모르고 있어. 알면 절대로 못하게 할 깁니다. 내 말 믿으시소.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분인데요. 성환 씨는 종손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내는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다. 나도 알고 있다. 어떻게든 설득해 봐야지. 성환 씨는 뛰며 아내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한 시간 반쯤 후 승환 씨는 오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막차를 타고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다. 아내를 설득하는 방법을 강구하느라 술도 깰 겸해서 싸늘한 방 공기를 마시며 아파트까지 한 시간 정도 거리를 걸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아내가 잠들었으리라 짐작되어 내일 아내를 설득하기로 했다.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기가 쉬운 일은 아닌 듯 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예상대로 모두가 잠들어 있는지 불이 꺼져 있었다. 승환 씨는 침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갔다.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소리 죽여가며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침실에서 살짝 빠져나와 욕실로 가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했다. 다시 침실로 들어와 아내가 잠든 침대 옆자리로 가서 누웠대. 결혼식은 어땠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대. 아내는 아직 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아주 좋았어. 왜 아직까지 안 잤어? 내가 깨웠나? 아니요. 그냥 잠이 안 왔어요. 아내가 말을 질질 끌었대. 왜? 무슨 할 얘기 있어? 승환 씨가 어둠 속에서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내가 손으로 더듬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과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편의 이해를 구할 때만 하는 아내의 행동이었다. 저 오늘부터 옆 동네 빌라에 가서 일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뭐야? 성환 씨는 침대에서 벌떡 상체를 일으켜 세웠대.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아내가 누워있는 곳으로 시선을 보냈대. 그 집은 애가 하나 있는데 아주 귀여워요. 젊은 부부도 아주 좋은 사람이고요. 성환 씨는 상체를 침대에 털썩 뉘었대. 기가 막힌 일이었다. 아내가 파출부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승환 씨는 문득 아들이 제안한 야간 경비직을 자신이 맡기를 두려워할까봐 아내가 먼저 파출부 일을 맡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한 늙은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몸을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도 다음 주부터 야간 경비직을 하기로 했어.
성환 씨가 천장 쪽에 시선을 둔 채 말했대. 잘 생각했어요. 건강할 때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건강에 더 좋대요.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대. 정적이 찾아왔대. 그 정적은 한 여인, 가성의 평온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능바우 여인의 무엇보다 강한 의지로 느꼈었대. 내가 경비직을 맡지 않을까 봐 당신이 빌라 일을 맡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정적이 찾아왔대. 야간 경비원에게는 건물 근처에 있는 서민 아파트를 무료로 빌려준다고 했어.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리로 이사가요. 손자 새끼들과 떨어져 있으려니 섭섭하군. 손자들은 가끔씩 보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당신과 나는 밤낮을 바꿔 일하게 되었잖아. 우리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겠어. 우리도 가끔 보는 것이 좋아요. 아내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대. 성환 씨는 오늘 낮 예식장에서 젊음의 웃음을 되찾은 능바위 여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대. 혼사 때 음식은 어땠어요? 능바우식 배추전과 묵이 아주 좋았어. 나도 내일 빌라에 가서 배추전과 묵을 해줄까 봐요. 아주 좋아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당신은 능바우 남자라 좋아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능바우 여자들이 만든 진짜 배추전과 묵은 누구나 좋아할 거야. 나는 진짜 능바우 여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중의 진짜 능바우 여자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좋은 여자로 보여요? 아내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대. 아주 젊은 시절에 들었던 장난기 섞인 아내의 웃음소리였대. 그러고 보니 아내는 외모마저 젊은 시절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았대. 단지 다른 사람들이 직책에 비해 점점 젊어지고 있었을 뿐이었대. 예전에 장년으로 보였던 일정 직책의 사람이 청년으로 보이다가 이제는 대학생으로 보였대. 누군가 승환 씨의 눈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대. 거울에 비친 승환 씨 자신의 모습은 아내의 모습과 달리 끊임없이 늙어가고 있었대. 승환 씨는 늙을 줄 모르는 아내의 미소 짓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점차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대.